저도 이제 한주 동안 한것좀 발표하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 학습 자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슬라이드는 그제 PDF로 부어가지고 우리 그 유튜브 라이브 채팅방에 놨뒀거든요. 우리 유우님도 지선님도 그 링크를 라이브 채팅방에 놔주세요. 그래서 다음 분들 오시면은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도 그 링크를 거기 비디오에다 달아가지고 액세스해서 볼수 있게끔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쵸. 제 관심사는 항상 이러하죠. 데이터, 디자인, 컴퓨테이션. 이런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사실, 감사하게 우리 황지인 교수님께서 강의를 요청해 주셔가지고, 데이터, 컴퓨테이션, 이 데이터라는 재료를 가지고 빌트 인바이러먼트 하게 되면 좀 넓은 개념이거든요. 도시, 건축, 랜드스케이프 다 포함하는 걸 빌트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빌트 인바이러먼트라는 개념에 디자인 어떻게 쓸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간단하게 굉장히 흡집도를 높여가지고 시간이 워낙 짧았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약간 대상은 이러해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과연 저게 뭐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의 정리를 이제 한 30분 정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디오가 있어요. 제 유튜브에 비디오 올려놨거든요. 링크 들어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작업들을 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뒷부분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 이제 다른 발표자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은 이게 또 감사하게 이제 서울시립대에서 완전 퍼블릭으로 해가지고 학생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단체 채팅방에 황재인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링크 달라고 부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시간이 될때 링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은님도 기획하고 계시다가 이 시간대 이제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학생분들한테 좀 자료를 드리고요. 2022년도 이제 기념이고, 2021년도에는 사실 제가 연세대에서도 한번 특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지금 전에 했던 버전보다는 좀더한 3시간인가 4시간인가 했어요. 그때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새벽 1시인가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막판에는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디자인하고 왜 코딩을 배워야 될까? 뭐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 컴퓨테이션 디자인 사례, 비슷한 스트럭처입니다. 네. 그 제가 곰곰이 한몇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떤 스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도 발표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 내용과 방향, 학습 자료.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것만 봐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더 공유해 드리고요. 지금 특강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2020 때는 제가 디지털 티처스에서 했던 이제 워크샵인데, 이건 이제 영어 버전이랑 한글 버전 둘다 있어요. 그래서 한글 버전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뜯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면은 이제 머티리얼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거 영문 버전일 거다. 자, 영어 버전이긴 한데, 어쨌든 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특별히 비디오를 보시면은 제가 정리를 쭉 해놨기 때문에 좀더 재밌게 영상을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즉 데이터를 가지고 디자인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볼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렉처 시리즈를 막 올려놓다 보니까 보시는 분은 보시고 또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알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게 이미 알려져 있으면 찾아서 보겠는데 알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뭐랄까요? 먹기 편하게 자르고, 데코레이션하고, 해가지고, 이제 지식의 음식들을 제가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올려놓고, 제 개인 채널도 올려놓고 있는데, 이렇게 1분 렉처도 해가지고, 쇼트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요. 그래서 하나 볼까요? 이게 지금 위키백과에서 컴퓨테이션 띵킹의 컴퓨테이션 사고라고 치면 나와요. 어떻게 코딩을 하면 좋냐, 어떻게 그런 소프트웨어 하면 좋냐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사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여기 프린스플이기 때문에 이 프린스플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게 어떤 스탭들이에요. 일반적인 스탭들. 프라블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인식하고 추상화 시켜야겠죠. 패턴화 시켜야 되고. 아웃풋 상상을 하던, 아니 그 문제가 묻지만 기술로 하던, 어쨌든 간에 이게 주어진 현실 자료의 리소스들. 머릿속에 일단 추가화 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결국 이게 굉장히 중요해. 문제를 쪼개는 책 계속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인간은 되게 암묵적이에요. 우리 이것 좀 할까 하면 머릿속에서 이거에 대한 생각이 나와.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
자격증 공부를 한번 올려볼까? 여기서 이런 도형 만들어볼까? 되게 암묵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계속 얘기하죠. 명시적으로 바꾸는 거라.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암묵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명시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바꾼다라고만 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제 렉처 비디오들 예전에 만들어놓은 게 제가 비디오 한 글 컨텐츠까지 합하면 한 700개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제가 리비짓해서 쪼개고 생각나는 것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막도 다 나 좀 쉽진 않습니다. 근데 뭐 네. 이게 지금 위키백과 다음 걸 한번 봐볼까요? 이번에는 디자인과 컴퓨테이션 디자인과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띵킹을 통해가지고 좀 반복이죠? 반복적인 로지컬 오퍼레이션이 뭐냐면은 그 if, else, then 이런 것들 이제 프로그래밍은 뭐다? 비교하니까 이제 논리 구조가 들어가고 반복하니까 시퀀스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야. 비교와 반복을 한다는 거야. 알고리즘의 띵킹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퀀스예요. 시리즈의 시퀀스니까 어떤 흐름이 있는 거야. 순차가 있는 거야. 알고리즘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거 이런 알고리즘 쓰는 게 그 핵심이 뭐냐면은 순차가 있는 거야. 차는 순으로 파트 쪼갠 다음에 순서를 정하는 거야. 처음에 이거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하세요. 안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세요. 이런 순차가 있는 것들을 다 알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여기 마지막 글씨죠. 제너라이즈 한다는 것이 되게 다양한 형태의 넉타 볼륨으로 처음에는 특화된 걸로 함수를 만들 수밖에 없다. 마치 제가 항상 드린 비유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것처럼 함수라든지 디자인 타워 볼륨이 생기면 이거 뭘까 풀어볼까 해서 특정한 상황의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짜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제너라이즈 시켜서 뒤에 보면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거 어떻게 나중에 사실 이 비디오 하나하나 갖고도 뭐 한두 시간씩 같이 토론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건 뭐 KICDP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이런 비디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렉처 시리즈로 만들어놓은 것도 있어요. 여기에 반 내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 건지 어떤 식으로 컴퓨테이션을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을 경우에 좀 더 아까 얘기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컴퓨테이션을 디자인 혹은 코딩 이런 걸 안 해보면 모르겠죠. 어디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몰라. 그런 거지. 근데 우리는 디자인도 공부를 하면서 이런 도구를 안 한 거지. 이 도구를 갖고 우리 디자인에 이제 적용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과 같고 되게 트레디션한 전통적인 작업을 해라고 한다고 해서 컴퓨테이션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라고. 네? 도구의 활용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좋은 도구가 쓰면 되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해요. 너무 이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 이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나 예를 들면 그라소프로 만드는 막 이런 것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게 되면 뭐 기성세대가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계속 끊임없이 이분법적으로 가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게 한번 딱 잡히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여기 반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이것도 한번 더 보자. 아까 좀 약간 잡지스피인데 컴퓨테이션 하면은 뭐 다 자동화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AI가 나와서 뭐 다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컴퓨테이션을 디자인이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뭐 만들어봤어. 컴퓨터가 제일 좋죠.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게 있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래. 근데 왜 좋은지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전문가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짜더라도 그 알고리즘의 그 리즈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되고 이게 결국엔 디자인 프로세스고 이게 결국엔 나의 맥스를 이래서 받는 방법론. 이건 컴퓨터와 도구랑 상관없이 내가 디자인 갖고 사이트 장악하는 능력이고 방법론이고 전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증이 되냐 안 되냐는 이제 컴퓨테이션 간단한 어떤 컴퓨테이션 디자인한 도구가 붙었을 때는 뭐 랜덤하게 나왔어요. 뭐 하니까 이게 제일 좋은 아이냐.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거는 정말 안 좋은 버릇인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더 익스플레이너블 해야 돼요. 컴퓨테이션은 더 로지컬한 스피킹이라서 말씀드렸잖아요. 암묵적인 게 명칭적으로 바뀌면 더 익스플레이너블하게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테이션 하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렉처도 있고 워크숍에서 했던 이제 이야기들 같은 것도 제가 1분 스냅핏을 만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것도? 서로의 릴레이션십들에서 다 기억하고 사실 내가 그리고 이 위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게 제 발췌이기 때문에 그 원본 비디오도 연결돼 있습니다. 이건 주제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 딱 찍어가지고 인스펙션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언제 누구랑 먼저 부딪혔냐? 나중에 누구랑 부딪혔지? 이런 히스토리들을 해놓고 또 얘가 부딪혔을 경우에 뭐 사이즈를 크게 한다던가 작게 한다던가 뭐 다양한 이벤트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컴퓨테이션하는 방식으로 대산학을 통해 가지고 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특정 시간 안에 사이즈가 몇인 애들이랑 부딪힌 애들은 누구냐, 애들 어떻게 행동했냐, 혹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막 에너지를 빼고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룰들을 줘서 이제 디자인이 되는 어떤 그런 환경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리미테이션은 코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마지네이션. 상상할 수 있으면은 다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이제 강의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1번 쓰는 빛을 여기처럼 이제 만들고 있다. 이거에서 제 뭐 그 여기 보면 인스타 링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긴 있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뭐 피드백 적극적으로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분 스냅빗은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학습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이것도 다 겹치는 내용들인데, 이거는 이제 그 제 다음 브런치에서 있는 이제 링크들입니다. 사실 링크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이게 다 액세스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방금 봤던 1분 스냅빗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특별히 그 렉처 시리즈랑 Q&A 같은 경우 지금 한 100개 이상이 모여 있거든요. 학생분들이 궁금한 질문들 받은 것들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컨트롤 F 눌러서 키워드 찾아서 공부하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렉처 시리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워크샵 같은 것도 부탁하시는 분들,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뭐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도 재밌고 뭐 이론적인 이야기도 재밌지만 네 백그라운드가 되게 신기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들었을 경우에 조금 도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컬리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여기 서바이벌 키트랑 엔젤 스토리 같은 거 아실 거예요. 여기 유학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이제 서바이벌 키트를 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유학하면은 말은 되게 다양하게 하는데, 이게 제가 유학을 해봤어요. 저도 이거 강의 요청을 받고 유학을 해봤는데, 일단은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내 심장이 뛰는 걸 포인트고,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거야. 남이 이거 한대, 공무원이 좋대 이런 거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나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잘해지면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심장이 뛰는 걸 찾고 잘하는 걸 더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미 해왔던 것과 연결시키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내 스페셜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 혹은 실력, 이런 것들이 저는 어디에 기인한다고 보냐면, 저는 전 10대 때부터 이제 건축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3D 그래픽스 쪽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오는 것들을 단 하나도 버린 적이 없어요. 다 끌어당겨가지고 저를 쉐이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이제 뭐 5년, 10년 해야 될 걸 저는 더 많은 에너지로 더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런 경쟁력이 나오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과거의 것들과 연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후배님들 상담하다 보면은 난 내가 봤을 때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자기가 갖고 있는 캐릭터 이런 것들 연결되면 되게 유니크한 캐릭터가 될 것 같은데 상상을 안 하더라고.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본 거야. 이것도 얘기하면 되게 길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뭐 코딩, 컴퓨테이션, 뭐 데이터, 디자인, 전 그전에 춤도 춰서, 춤이라는 건 사실은 퍼포먼스거든요. 시퀀스가 있는 퍼포먼스예요, 사실. 커뮤니케이션이고 퍼셉션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결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춤출 때도 우리 음악 같은 것도 편집하고 동영상도 편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영상 같은 거 편집 잘하는 이유가 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끌어모아가지고 해라. 그래서 이제 이런 뒷부분 것들은 쭉 이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좀 약간 공부하다 지친다 그러면 서바이벌 키트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 어떤 분은 또 개인적으로 이 커리어가 조금 궁금해, 많이 꼬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이제 자기는 많이 늦은 것 같아 라고 저한테 이야기해보면은, 저는 34살 때 제가 석사를 시작했거든요. 다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쟤는 원래 잘하네, 쟤는 원래 이렇게 됐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분은 뭐 30대 때 유학을 가는 게 좋을까요 말까 하는데, 일단 저보다 빠른 거예요. 저보다 빠르단 말이야. 그럼 나보다 더 잘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승리하기보다도 일단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심장이 뛰게 만들고 더 잘할 수 있게 가는 거죠. 그것만 보는 거야.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과정, 이게 힘들까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난 한다, 네? 난 된다, 이것만 보고 가라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바이벌 키트 같은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한 주 동안 리포트보다 3주 동안 제가 학생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것들 좀 요약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학습할 때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한번 공유해 봅니다. 이거 링크 있어요. 링크 보시고
비디오도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이쪽에 공부하시고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이메일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원래는 그 PPT 한 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너무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한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노션이라는 블로그를 사용해서 지금 아카이빙을 시작을 했고요. 노션에서 이렇게 KICT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네, 아카이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중점적으로 한 거는 사실 이렇게 세 가지로 시작을 해봤어요.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완전 입문을 하는 단계에서 KCET에 들어왔고 두 달 동안 뭐 스몰토크나 그 스터디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접하고 들었는데 그게 제 스스로도 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아카이빙을 하면서 조금 더 확실히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정의랑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에 대해서 조금 바로잡아 봤는데요. 아무래도 남주님이 잘 그 유튜브 채널에 아카이빙 해주신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위주로 공부를 했고 네. 그리고 저희 스몰토크에서도 한번 이제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도지님이 엄청 다양한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다 이게 이해가 잘안 됐거든요. 그냥 되게 붕붕 떠나냈었는데 다른 비디오도 여러 개 보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관계 벤다이그램 말씀해주신 것도 한번 찾아봤고 그리고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제는 확실히 좀 개념을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좀 선입견이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확실히 좀 분리가 돼서 이 말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스몰토크든 스터디에서든 뭐 남주님이나 아니면 특히 동시님도 이런 언급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이것도 좀 긴 비디오였는데 되게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이제 엄청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제 남준이 설명해서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 영상에서도 이제 어떻게 좀 이거는 계속 그 듣던 말이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까지도 비디오가 많아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지금 다 보진 못했는데 좀 공부의 그런 지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복습을 했던 거는 파이썬에서 제어문 부분을 한번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if문이랑 네, for문, while문, 반복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네, 요 정도. 아, 너무 정리. 저 보고서 이거 딱 이렇게 다른 학생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학습 지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제가 좀 약간 첨언을 드리면은 그 자료들을 계속 버전업 시키세요. 예, 그냥 딱 하고 끝나지 말고 이제 내 생각이 좀 더 구체화된 부분들 그런 분들 뭐 타이핑 뭐 단어 같은 거 수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공부하시다가 마치 이제 웹사이트처럼 링크 같은 거 다 클릭하면 넘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만약에 이제 제가 다음에 혹시 뭐 모르겠습니다 어디 뭐 렉처나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친구가 이 부분만 따로 뜯어서 설명을 해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습 자료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링크를 주세요. 저도 좀 공유도 좀 하고 싶네요. 다른 학생분들한테. 저는 뭔가 스터디를 이렇게
뭔가 딱 시작하진 못할 거예요. 파이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번부터 그 저희 단톡방에 예전에 한번 누군가 그 키워드 AI 자동화라는 키워드를 던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링크들을 다 공유해 주셨는데 그런 거를 한번 저는 정리를 첫 번째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가장 간단하기도 하고 해서 해봤는데 저는 제가 블로그를 운영 중이기도 하고 블로그에 했는데 티스토리를 지금 해서 거기랑 같이 정리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했던 거는 자동화 설계 사이트 모으고 제가 자동화라는 걸 그냥 알고만 있었지만 그냥 어떤 거랑 대략적인 부분만 알고 있었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사이트 하나씩 들어가 보니까 약간 다 공통점이 보이고 뭐 하는 곳인지 뭔가 알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동화의 의미 정리하고 건축 자동화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키워드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를 초반에 했고요. 그리고 그때 던져주신 사진 하나가 이 사진이었어요. 기획 설계와 계획 설계에 자기가 자동화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는 사이트 있나요? 라는 정보였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트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다 들어가 봤었습니다. 아, 다 정리하니까 한 16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내랑 딱 9개가 딱 나오는데 국내에도 정말 많은 사이트가 있어서 좀 놀랐고요. 국내는 대부분 좀 아파트 설계 좀큰 건설사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영상들을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국외에도 이렇게 같이 사이트 하나씩 들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다가 그때 정리해주셨, 거기에서 말씀해주셨던 말들도 같이 언급하고 또 제반에 약간 언어로 좀 변경을 해봤습니다. 저도 똑같이 아직 입문자이고 이 자동화란 부분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서 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좀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툴들?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 분께서 엄청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딱 라이노, 그래스호퍼, 뭐 레비까지만 좀 아는 정도였지 뭐 다이나무, 뭐 갈라파고스 이런 툴들은 잘 몰랐는데 한 번씩 검색해 보려고 했었고요. 그때 어떤 분이 마지막에 해주셨던 말이 네, 모두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말이지만 뭐 AI를 너무 전적으로 이렇게 믿기보다는 자신에게 사람의 선택으로서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까지 마지막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님이 정리하신 거 보고 저도 차라리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정의하는 걸 먼저 정리해 볼 거라는 약간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과 관련된 거랑 저도 파이썬부터 다시 조금씩 정리를 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아, 네. 뭐, 제 피드백 좀 드리면은 되게 열심히 되게 각각의 컬러가 있게끔 예, 잘 해오셨습니다. 특별히 지선님 같은 경우도 자동화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아주, 그러니까 제가 학생 다닐 때도 그때는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 뭐 이런 키워드들은 없어도 어쨌든 자동화라는 이슈는 항상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시장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을 잘 모아주셔가지고 학생분들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관심 없어도 자동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유입될 수도 있고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주 동안 어느 관심사가 머릿속에 바글바글 했는지 볼수 있는 시간들이어가지고 저는 유우님의 한 주, 지선님의 한 주를 제가 공짜로 날로 먹은 느낌이 드는 그런 발표였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분들 피드백 있나요?